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네. 아니 봄바람 얘기를 듣는데 이거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안전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엄청난 바람이 부는 데가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얘기 우리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심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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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엄청 바람 세요. 그래서 그 제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말해가지고 지금 거기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판의 바람이요? 예. 엄청 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든 그 여론조사상의 그 지표가 그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뭐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저는 그 두 개의 변수가 있다 봅니다. 첫째, 그 의정 갈등이 그 수습되는 거.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무를 완전히 그 독점을 했죠. 또 거의 그 자기 마음대로 그 행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그 어떤 그 이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그 단조롭죠. 이것이 그 시정이 되면은 좀 그 나아지겠죠. 가령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 선대위원장 이 국민적 신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을 함께 어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그 변화가 있으면은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그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제가 신 변호사님 이전에 언급하셨던 거 한 3주,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위원장 관련하셔서 학점 한 A마이너스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그런 체감이 들어서.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 설날 그 이후에 직후에 그 아주 국민의힘의 그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활약을 많이 했죠. 뭐 그런 면에서 그 제가 그 A마이너스 학점을 그 주고 싶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바뀐 그 핵심은 지금 그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이 이것을 그 포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그 이 정치 지형이 그 완전히 변해 버렸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 평균은 될까요? 아 교수 생활을 20년 하셨는데,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또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 말씀. 지금 아무리 잘 줘도 시 이하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또 한동훈 위원장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갈등이 또 재점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 뭐 그렇죠.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막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이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막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예를 들어 특히 그 인사 정책이 그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 결국 그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이 대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그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그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념적인 좀 그 우편향 정책을 그 취함으로써 뭐 이런 점 그들이 뭐 아쉽게 그 저도 그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자신의 그 정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은 이 자당 출신 대통령이 그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것입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예. 이것을 당헌을 무시하면서 또 이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그래서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책임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너무 검찰 정권이라는 인식을 예.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예. 좀 우편향 정책,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동계 법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들이밀고. 예. 근데 이런 부분 사실 조금 더 내가 이번 총선을 넘어서 어쨌든 남은 국정 잘 수행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감대를 국민들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평가를 얻으려면. 근데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내색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수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교양이나 또 그 학식 막 그런 점에 관해서 또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은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예. 만일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예.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은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은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막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무를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 가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실 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되 대통령 진짜 본격 본선에서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 가능하겠죠.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그 한 위원장이 많이 그 자기 사람들을 그 공천을 했죠. 그에 관해서 한 위원장은 뭐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계에 그 들어가서 뭐 그런 면도 상당히 그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그 비례대표 막 그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 세를 이루면서 나아가면은 지금 그 다른 그 대권 잠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내에서 예.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 그 막 그 이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 보겠습니다만은 과연 국민이 그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그 어떤 시크릿이 이 계속 시크릿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그 이렇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따 보니까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그 비판적으로 그런 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 그거야 뭐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조국 혁신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 처음 또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쭉 가겠죠? 아이고 조국 태풍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뭐 별로 그 저 뭐 그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실은 한 2년 전부터 맞아요, 조국 교수가 네. 그 반드시 정계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 그 예측을 안 했습니까? 이런 과정이 막 그대로 지금 조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 대표는 말이죠.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막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그 많은 그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하고 이쪽, 양쪽에서 막 그 저를 막 온갖, 온통 막 그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격세지감이 있죠. 이 그 조국 그 대표가 지금 일으킨 이 조국 그 태풍 이것은 그 태풍은 그렇게 그 간단히 그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뭐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은 상당한 그 이 파급력을 그 미치고 그 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뭐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실 거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국 교수가 그래 정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 혁신당이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그 당권을 장악해서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그 1단계 아닙니까? 근데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이 그 유력한 그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비원칙적인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로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인데요. 자, 이거가 방송법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합니다. 여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20대에서 2%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은 조국 대표가 뭐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뭐든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넘어야죠. 예. 조 대표는 막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그 국민들에게 그 사과를 그 하면서 자신의 그 자세를 그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국민적으로 봐서 이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그 동정적인 여론이 그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그 국민들의 그 이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다.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 이런 그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그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그 후자 쪽이 그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심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예. 20년 동안 법대 교수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예. 그렇게 오랫동안 법 쪽에 계셨는데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 아, 그렇죠. 그 뭐 그 또 뭐 저는 저 헌법을 전공하면서도 그쪽 분야에 그 한국의 그 사법개혁이라는 뭐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뭐 연구를 조금 뭐 이렇게 뭐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지금 그 경찰, 검찰 또 법원 이 그 3자의 그 사법 주체가 그 만들어내는 어떤 그 아주 어둡고 그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조국 대표는 막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런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이 사법 이 체제를 다시 그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그 우리 그 국가적인 그 결함을 그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조국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배경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조국 대표 지금 얘기 전 장관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심판론 넘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식을 확보한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그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레임덕에서 그 데드닥으로 그 이 움직여 가지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몰고 가 있다. 그런 뭐 그 말을 하는데 글쎄요 막 그 참 그 저는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그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 저는 그 조 대표에 대해서 그 어떤 뭐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왜 그 이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그 하면서 이 국민들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그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서 윤 대통령을 그 함정에 그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근데 그 지금 사실 물론 이제 김부겸 예. 공동선대위원장은 아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을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다시 말해서 실언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하는 세 단계의 이게 선거 전략의 거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그 친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몇 년간 네. 그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 이 대표가 그 내가 아는 그 이재명은 아주 그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그 커다란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 이 대표는 엄청난 그 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뭐 텔레비 화면을 그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그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그 어떤 그 상황을 그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막 그런 것을 그 느끼는데 막 그런 것이 다 이제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그 어떤 그 지금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막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쫓기는 게 조국 대표한테도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조국 대표는 그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그건 뭐 총선 끝나고 나서 뭐 생각할 문제고요. 네. 예. 아, 또 요새 이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이런 모색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애초 이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사실 뭐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뭐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국힘 리스크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의대 증원 관련 이슈 요거 두 개였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글쎄요, 뭐 그 저 지금 그 여러 그 변수가 있으니까 그 어떤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의 그 미지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과연 의사들이 지금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그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 왔다는 막 그 승리의 그 이 착각 뭐 그 뭐 착각이라기보다도 승리의 그 어떤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정부를 그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그 시민 의식이 많이 어느 정도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체를 그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막 그렇게 그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재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실 이게 뭐냐면 그 풀텍스트 보면 대파 875원 합리적이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대파를 이제 그 할인 행사로 막 또 그렇게 그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그 영부인을 그렇게 그 막 궁지로 계속 그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공격이죠. 그 어떤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새는 그 파 또 어떤 후보는 그거는 파 한 뿌리만 얘기한 거야 또 이래가지고 또 그거 그 뭐 공격받고 이런 모양인데 이 선거판에 이렇게 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아주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또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객관적인 또 평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또 의견들이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입니다. 이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그렇지만 이제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인생을 그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그것은 그걸 저항해야 할 수가 없다. 큰 물길에. 예. 이 장강을 이루어서 그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소로 빠져들어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거기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 가지고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짜 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 결과는 이제 저희가 한 2주 후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모셔서 총평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심평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라진 정치를 찾고 싶습니다. 22대 국회는 실종된 정치를 찾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